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여기가 또 대구의 벚꽃 명소이기도 합니다. 앞선 카페 거리인데요. 이번 주말이면 벚꽃이 완전 만개할 것 같네요. 내일 근데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긴 하는데 참 벚꽃은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건물 하나 보러 갑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건물 소개시켜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손님을 미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좀 적극적이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좀 맞는 건물을 찾아봐 드리고자 직접 제가 눈으로 한번 보고 전달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서 건물 몇 개 보러 가고 있는 길이에요. 뭐 무작정 전화해서 뭐 이건 몇 평입니다 몇 평입니다 뭐 어때요 금액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브리핑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 건물이 가진 뭐 특성이라든지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제가 몸소 직접 한번 느껴보고 손님한테 브리핑을 해 드려야 손님도 와닿고 이해도가 또 빨라지거든요. 뭐 대부분 보시면 뭐 앉아서 나름 이제 짬밥이 있다고 건물 파악하고 이렇게 브리핑 해드리고 하는데 그러면 손님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물을 알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이렇게 전달력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니까 아마 중개를 하시는 저 초보자분들 꼭 이 말 명심하시고 직접 다 보러 다니시고 너미 사진 찍었는 거 뭐 뺏겨서 내용을 전달하면 그 내용이 크게 안 먹혀요. 좀 내가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발품 팔아서 느낀 점을 전해드리면 계약하실 수 있는 확률도 또 손님과의 소통도 더욱 좋아지실 겁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어떤 건물 보러 가는지 건물 이건 어떤 외관 그리고 뭐 주차 공간 뭐 엘리베이터 여부 등 이런 걸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수성구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수성못입니다. 여기는 앞산만큼은 만개는 안 했네요. 요거는 한 다음 주쯤이면 만개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비가 와서 앞산이 다 떨어지면 수성못으로 와서 벚꽃놀이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고 있는 쪽은 이 수성못 인근에 신축 건물인데 상가주택입니다. 1, 2층 상가 있고 그 위로 주택이 있는 건물이거든요. 아마 수성못도 가깝고 생활하기나 뭐 새놓기나 그런 것도 좋은 입지인 것 같으니까 제가 옆 건물도 한번 같이 소개를 시켜봐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아직 공사 중에 있네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좀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동인데 1, 2층 상가 1, 2층 상가고 3, 4, 5층은 이제 주택식으로 건물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주변은 여기 바로 앞에 또 목욕탕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편의점도 있고 상가 다세대 이렇게 요 골목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요 건물 다 되면 정말 기대도 좋을 법한 그런 내용의 건물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건물은 잘 봤고 다음 건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다음 건물로 왔는데 이 건물 그냥 보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 건물은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옥상에서 영상을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 옥상 공간, 이 복층 공간이 너무 욕심이 나고 탐이 납니다. 여기 보면 복층에도 보조 주방이 있는데 여기 바 테이블 식으로 했고 이렇게 폴딩도 접어서 바로 음식을 낼 수 있도록 그럼 이 옥상 공간을 아주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주인세대 일부입니다. 일부 주인세대 메인 거실이 아니고요. 에어컨도 기본 스탠드형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TV도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도 충분히 거실과 방으로 거실과 요 안쪽에 작은 방으로 쓸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거실 뒤쪽에는 주방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여기 폴딩 도어로
음식을 옥상으로 내서 뭐 바베큐 파티라든지 그런 거 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싱크 색감도 그렇고 전체적인 여기 바닥 블리싱 타일과 조명 색감이 아주 고급짐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게 그렇게 인테리어 마감을 해뒀네요. 그리고 계단실 여기 조명도 아주 예쁜 걸로 하나 달아놨고 여기 주인실에 이제 메인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야, 요것도 센스 있게 계단실 손잡이 밑에도 여기 바 레일을 조명을 달아서 야, 계단실 밑에 손잡이도 불 들어오게 시공을 해두셨네요. 자, 여기가 이제 주인실의 거실인데요. 요즘 흔히 보이는 아파트 팡상형 구조. 여기가 남쪽 방향이고 뽀배입니다. 안방, 거실, 작은 방, 작은 방. 네 개, 방 네 칸 모두 남향을 하고 있어서 포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링팬 하나 설치를 해두셨고, 그리고 천장형 에어컨,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옵션이 참 많습니다. 주방에는 식기 세척기 옵션 들어가 있고요. 복층에도 냉장고와 에어컨 보셨죠? 아래층에도 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신기해요. 이렇게 손만 딱 대면은 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열 수 있는 기본 옵션이 장착된 냉장고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은 한쪽 벽에는 전부 다 장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도배 아닙니다. 전부 다 장이고요. 열어봐 드리면 이해도가 쉽겠죠. 자, 이렇게 장이 짜여져 있고 안쪽에는 화장대 그리고 내욕실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도 통창과 남향으로 하는 창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집은 전체적으로 이 바닥에서 천장 높이가 아우 높다라고 이렇게 딱 느껴집니다. 그리고 작은 방도 그렇고요. 이 천장이 높으면 아무래도 공기 순환도 잘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적인 느낌이라든지 집이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 작은 방은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거의 뭐 이 지금까지 본 작은 방들 중에 사이즈가 크다라고 손꼽힐 만한 사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물론 남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관 들어서면 여기 세탁기 놓고 그리고 보일러실인데 보일러 보면 압력계 설치가 되어 있죠. 요거는 복층도 난방을 전달할 수 있는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 각 방마다 보일러 리모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방 제어 시스템까지 있는 보일러이고요. 그리고 여기 내욕실,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 바닥에도 이렇게 줄눈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집에 화장실 청소 제가 하는데 이 줄눈 청소 되어 있으면 이 소울질에도 잘 밀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 컨셉 멜빵입니다. 자, 여기 욕실 도기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여기 수입 제품으로 기본 옵션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일단 요 건물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투룸 3개, 3룸 2개, 4룸 3개 주인 세대 총 10가구입니다. 대지 평수 좋습니다. 305제곱미터, 건물 561제곱미터. 구평수로 환산을 해보면 대지가 92.4평, 건물 170평입니다. 2023년 1월 27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23억, 대출은 11억 있고요. 주인 세대까지 만실 시 임대 보증금 7억 2,800만 원 보증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수가 4억 7,200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이며 월 수익 745만 원.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는 게 은행 이자 금리 5% 적용을 했습니다. 458만 원인데 지금 금리 6% 7%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상에 대한 금리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걸 대비를 해서 1년치 정도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5% 적용을 해서 순수익은 287만원, 수익률 7.3% 남는 건물입니다. 대출 향후 한 1년 정도 내년 한 상반기쯤이면 금리가 좀 떨어질 걸로 대부분 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시니 매수하실 분
이런 지원을 받아서 미리 좀 선점을 해줘도 좋지 않을까 싶은 내용의 건물이고요. 일단 이렇게 주인시대 보여드렸고요. 밑에 건물 주차장이 또 이 집은 괜찮아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조명도 참 예쁘고요. 내려가서 주차장하고 건물 이 외관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려가기 전에 여기 3층에 여기 포름 하나 공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아마 보러 나오셨다가 계약이 돼서 건물 내부 보면 아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입자 방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면 3연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 현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3연동 중문 프레임도 얇아서 그냥 심플하고 느낌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고급지고요. 여기가 이제 예전 아파트 판상형 구조이죠. 거실 쪽과 그리고 작은 방 그리고 안방이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안방을 마주하고 있는 쪽으로 방이 하나 있는 이렇게 옛날 판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안방이고 안방에도 내욕실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 거실 있는 구조. 거실 공간도 충분히 아파트 한 24평 정도 평수는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방 싱크도 아주 널찍하게 싱크도 자리하고 있고 작은 방에는 여기 이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납니다. 에어드레셔 설치가 되어 있고 옷방으로 쓰시라고 시스템 장도 짜두셨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천장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용 화장실. 야, 여기까지도 정말 깔끔하게 욕실 공간도 넓게 잘 빼신 게 어떤 점을 임차인이 좋아하고 어떤 집이 생활 구조적으로 편리한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룸까지 보여드렸고 다시 내려가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여기 8인승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고요. 딱 현관 내리면 무형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은 주차장, 오른쪽은 건물 전면으로 나가는데 일단 제가 주차장 쪽으로 나가볼게요. 주차장은 세입자도 좋아하고 건물 사시는 누구나 다 좋아하도록 양방향 주차. 주차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여덟 대, 아홉 대 주차가 설치가 주차 라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승호 1대1 주차이기 때문에 세입자 방마다 거의 뭐 가구당 한 대씩은 주차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대1 주차 잘 되도록 그리고 양방향 주차 되도록 주차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건물 여기 전면으로 나가면 바로 옆에도 공원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1층에 여기 현재 네일샵이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간판 한 개 이쁜 거 걸어주면 이 벽체도 허전하지 않고 아주 예쁘게 불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건물 외관은 이렇게 건물 외관 되어 있고요. 대지가 90평이 좀 넘는 대지니까 건물도 아주 사이즈가 좋습니다. 위치도 생활하기도 그리고 월세 받기도 임대하기도 좋은 입지니까 영상 보시고 한번 나오시면 제가 꼼꼼하게 한번 더 체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아, 건물들 몇 개 좀 보고 나니까 덥네요. 이마에 땀납니다. 이거 좀 풀까요? 좀 많이 답답해 보이시죠? 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댓글들 보면 뭐 대부분 다 맞는 말씀 맞습니다. 뭐 지금 금리 인상기에 월세가 뭐 몇백 나와야지 뭐 이자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네 뭐 이런 건물 저런 건물에 대한 내용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또 중개를 해서 뭐 건물을 팔아드리고 저보다 선배님들이 중개를 해서 건물 팔아드린 내용들을 토탈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금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금리가 뭐 저금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는 이자,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커지죠. 이 이자가 내는 이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뭐 2년, 4년, 6년 후에 팔았을 때 시세 차익에 남는 그 차익이 클까요? 뭐가 더 많이 남을까요? 그 기준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의 선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향에서는 제가 또 그어 드릴 수도 있고요. 이런 점들을 이야기 드리고 제가 이런 건물 저런 건물 뭐 위치 좋은 건물 수익 나오는 건물 가격 절충 많이 되는 건물 이 영상 하나로 보여드리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날씨 좋지 않습니까? 벚꽃 구경하러 나올 겸
한번 나오시면 제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건물 살까 말까 고민이셨다고 생각이 계속 하고 계시는 분, 고민하지 말고 하나 집으셔도 됩니다. 지금 집으시면 향후에 파실 때 그 가격 이상으로도 제가 뭐 매매해 드릴 자신도 있고요. 금리가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금리가 안정세에 접어들면 건물 가격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옛날에 봤던 금액 때문에 내가 이 건물을 또 못 사요. 그러면 또 1년, 2년 그때 나오면 시장 자체의 금액이 또 올라가 있고, 시속 60. 고민 하다가 2등을 하니까 고민을 짧게 하시고, 고민을 하지 마라 말은 아닙니다. 짧게 하시고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전 밑바닥에 잡기에는 힘든 부분이고 지금부터가 좀 적기지 않나 싶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